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네, 이렇게 뒤에 멀리 앉아 계세요. 좀 가까이 오시지. 네, 제가 오늘 김민희 국장님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오늘 첫 데뷔시잖아요. 그죠? 김민희 국장님한테 놀라운 비밀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았네요. 네, 첫째는, 예, 저도 듣고 깜짝 놀랐던 건데, 예, 피아노 전공하셨다는 거. 그것도 석사세요, 석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이렇게 잘 하시는지 몰랐네요. 지금 뒤에 앉아있는데 그냥 쫙 몰입이 되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예, 자주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해모임뿐만이 아니고. 시작, 그 해모임을 듣다 보니까 제가 요즘 정말 도움 많이 받는 애터미 제품이 한 가지 있거든요. 예, 같이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논이. 예, 지금 중국은 판매 1위가 논이에요. 예, 그래서 그 논이하고 애터미 제품 다섯 가지를 엮어가지고, 예, 그거를 프로모션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예, 온 질환을 다 고쳐가지고 그런 검증 사례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예, 팀들이 프로모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이를 먹고 제가 느껴요. 몸이 좋아지는 게. 그러니까 해모임은 면역을 부스트업 이제 그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그러면 논이는 세포 단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의 세포를. 그러니까 주 성분이 폴리페놀하고 뭐가 있죠? 제로닌. 프로제노닌 또 이리도이드, 스코폴레틴. 이렇게 네 가지가 주 성분이고 200가지가 넘는 그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 이게 항염, 항암, 그다음에 세포 치료, 그다음에 우리 수명하고 제일 관련된 게 뭐죠? 텔로미어. 네,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거를 또 막아줘요. 네, 프로제노닌이. 그래서 그 제가 먹으면서 진짜 몸이 좋아진다라고 느낀 게 애터미에서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서서히 좋아진다 그러면 해모임하고, 네, 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꼭 드세요. 그러니까 논이도 조금씩 드시지 마시고 처음 드실 때 많이 드셔야 돼. 네, 많이. 그래서 한 병을 가지고 한 일주일 안에 드세요. 그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가 저 동남아시아 가서 논이 안 드셔보셔서 모르실걸요. 그냥 선물로 이렇게 주거든요. 가면 그 현지인들이 한 잔 딱 마시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쳐다도 안 봐요. 그 다음부터. 근데 애터미 논이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그 1g에 유산균이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8천억 마리. 8천억 마리. 그러니까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꼭 드세요. 예, 제가 해모임 듣다 보니까 논의가 같이 세트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를 의미를 잃는다. 이게 뭐였냐면, 그 빅터 프랭클 그 박사가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가지고 사는데, 포로 수용소에 갇히면은 말씀드렸다시피 2주 안에 계단 하나를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정확히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총구 앞으로 걸어가고, 예, 나를 죽여달라고. 예, 결국은 희망이 없다면 현재 자체가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 미래를 위협한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재해석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양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변 환경을 인식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습관을 못 이겨요. 그리고 습관은 환경을 못 이겨요. 내가 아무리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내 주변 환경 자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다섯 명이 나의 그 다섯 명의 평균이 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 그 박사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삶은 무한한 자극과 반응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선택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래의 나라는 걸 공부하고 나서 점점 현명해지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가령 와이프한테
어떤 짜증이라든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화를 딱 당하면 화라는 게 이제 그 말에 대한 화죠. 그러면 순 같이 치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30년 뒤에 내가 미래에서 온 오늘이라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와이프의 그 모습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죠. 30년 뒤에 그 와이프가 짜증나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같은 막 아웅당하고 치받고 할 텐데 30년 뒤에 미래에서 오니까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의 나와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 해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항상 띄워놓는 거예요. 매 각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박아 넣으세요. 과거로부터 내가 나의 모든 선택들이 만든 게 나거든요. 현재의 나. 근데 이 현재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미래의 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머릿속에 그려 넣으세요. 이 미래의 나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친구나 친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또 다른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도 없애야 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 미래의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명해져야죠. 현명해져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철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미래와 나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짧은 것밖에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당장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택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있으면 그 선택의 공간이 훨씬 더 현명해진다. 대체로 인간의 결정은 근시안적이고 상상력이 부족한데 이유가 뭐예요? 먼 미래를 설계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불과 18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38살이었어요. 38살. 우리가 지금 환갑 세는 집 있어요? 왜? 왜? 당연한 거니까. 근데 옛날에는 환갑이 굉장히 장수라고 생각해서 축하하는 집안 잔치였다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근데 저희 때는 환갑 아예 안 하잖아요. 그냥 가족들하고 간단히 식사만 하고 말지, 생일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었던 3MP 강의 중에서 그 김경일 교수 아주대학교 그분이 하신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포용력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100세 시대인데 내가 포용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단절되죠. 인간관계가 단절되죠. 네. 똑같은 이유예요. 인간이 우리가 먼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유전자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주로 당장 보상을 안겨주는 일만 추구한다. 이런 행동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는 대가를 치른다. 어떤 일들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현재의 단기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를 내가 못 봐. 뭐예요? 네, 담배 피는 거. 그죠? 네, 도박하는 거. 음식 아무거나 막 먹는 거. 50대 넘어서도 과거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먹으면요. 네, 10년 이상을 노인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살게 됩니다. 50 이후부터는 정말 식사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상. 맛있는 거 먹으면 어때요? 입이. 즐겁죠. 저도 즐거워요. 네.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래에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들어오면 막 써재끼는 거. 이게 사실은 동남아시아 패턴이거든요. 제가 그쪽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 분들은 월급을 딱 받잖아요.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 안 나와, 회사를. 그리고 며칠 있다 나와. 그 돈 다 쓸 때까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잖아요. 1년 번 돈을 다 써. 아예 그날, 그냥 그 날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을 위해서. 미래가 없죠, 미래가. 그래서 현재의 나를 미래와 나를 현재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야 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내가 잘못 선택하면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 훈련이 안 되시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30년 뒤의 미래의 내가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의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똑같으면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물며 20년 뒤, 30년 뒤는 어떻겠어요? 미래와 나랑 연결하려면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부는 게 그래야 감정 이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제가 보면은 저희 가족 중에 당뇨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당뇨 환자세요. 근데 먹는 걸 못 참으셔. 그냥 그러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괜찮아. 나는 운동 하루에 5시간씩 해요. 운동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운동 아무 소용없어요. 음식을 조정하지 않으면.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세포가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먹는 걸 갖고 먹고 살거든요. 근데 세포에 병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운동 많이 하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빵 먹고 막 먹었거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온 몸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랑 타협하는 거죠. 현재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당신의 현재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 행동이 이 나의 선택이 미래의 나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 가리고서 벽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정도가 직접 내리는 결정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가 내가 현명해지는 정도가 결정된다는 거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느슨하게 연결됐으면 미래의 내가 안 보이죠. 지금 지구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 세대를 걱정 안 하잖아요. 걱정한다고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느슨하니까 그냥 막 저지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그 임산부들 모유를 그 수거해가지고 그 유럽 그 산모들 모유랑 비교했더니 우유에서 정말 유독물질이 엄청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유럽보다도 4배, 5배 이상 높아요. 이유를 추적해봤더니 뭐예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바닷물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서해안 특히. 서해안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걸 많이 먹어가지고 유럽에 있는 산모들보다 훨씬 더 우유가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될 것들이. 뭐 때문에? 미래 지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적으니까 막 저지르는 거죠.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정말 강하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미래의 나 다 적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적어오셨나요? 적어오신 분 손들어보세요. 손들어보세요. 네. 적지 않으면요. 그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지워지기 쉬워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적어야 이루어지고 그걸 그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현재를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그 관계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특히 남자들. 요즘 친구들은 내가 밥 사면 네가 영화비 내라 이런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정말 내가 아끼고 싶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막 베풀어요? 베풀죠. 그런 마음으로 미래의 나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고 좋은 성격을 지니며 훌륭하게 살도록 어떻게 한다? 투자한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와 더 미래의 나와 더 긴밀히 연결된다. 제가 아침에 운동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보통 5시에서 6시에 일어나서 그날 제 단톡방에 올릴 글들 정리하고 동영상 보고 그게 준비가 되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운동하고 싶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 오늘은 비나 안 오나 이러고 쳐다봐요. 아, 제발 비나 왕창 와라 이러면서 쳐다본다니까요. 근데도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행동해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요,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00만 갑도 정해놓고 하세요, 시간을. 그냥 내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습관 안 돼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이해되시죠? 예, 미래에 투자하면 당신은 내가 바라는 미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예. 유익이 미래까지 지속하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하라. 예,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도파민을 추구하지 말고 나의 지금 행동이 장기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백만갑이잖아요. 그게 에이코아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글에 그런 글을 그 저자가 그런 거를 썼더라고요. 직업을 선택했으면, 업을 선택했으면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선택도 하지 말라고. 시작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좀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래의 나를 그려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뭐예요? 그런 시스템이 백만갑이고 미팅에 참석해서 나를 어제보다 더 나은 1%라도 나은 사람으로 바꿔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여기 오늘 아침에 참석하신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손실이에요? 네, 투자죠.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게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실 분이 있어요? 없죠. 네, 없다고요.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뭐에 앉게 된다? 빚더미에 앉게 된다. 네, 반대로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나는 부유해져. 네. 생생한 미래야말로 강력한 미래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생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으셔야 돼. 적으셔야 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적어보시고 인상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에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삶의 완성이거든요. 이거를 1년이라는 계획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못 집어넣어요. 인간은 계획이 목표가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딱 세 가지만 정하세요. 그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올 1년 안에 달성한 거 세 가지만 정하시고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 내가 해야 될 스몰 스텝들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매일 그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다른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를 여러 개 적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만약 올해 안에,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재정이라는 목표를 세웠어.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애터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애터미에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올해 안에 오토판매사 가겠다. 그럼 오토판매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비자 100명 만들어야 돼요. 그럼 소비자 100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00만 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갑을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 몇 명씩? 제가 그 보험 여왕이라는 분 하루 일정을 보니까 하루에 500km를 뛰더라고요. 매일. 운전을 500km래요. 그리고 여섯 사람을 매일 만나요. 그렇게 해서 연봉 10억을 가져가더라고. 애터미를 벤치마킹을 보험에서 성공하신 분들 벤치마킹 하잖아요. 100% 성공해요. 100%. 실패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에 우리가 100만 갑 하면서 매일 6명한테 전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 구분하지 않고 뛴다고 생각하면 성공 안 할,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에 투자해야 나는 미래의 나는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죠. 미래의 나를 향하는 것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끌어가는 게 사실상 더 수월하다. 내가 가야 될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현재에 데려다 놓고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뭐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업자들이 가령 그분들이 국장 때, 팀장 때 강의의 모습과 총장 때, 크라운 때, 임페리얼 때 강의 모습 보면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죠. 뭐가 느껴져요? 파워가 느껴지고 아우라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만약 이미 팀장 때, 국장 때 그 아우라를 갖다 내가 끌어쓸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이 훨씬 빨리 성장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였겠죠. 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쫓아오거든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근데 내가 팀장 때, 국장 때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20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너 얼마 번이라는 말을 들으면 위축이 되고. 그게 왜? 미래를, 생생한 미래를 내 그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미래의 나는 자신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 책을 편찬한 그 출판사에서 아예 이런 도구까지 제공을 하더라고요. 파일로. 현재 내가 미래의 나에게 나가는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봐라. 5년 뒤 나한테 편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5년 뒤 나를 편지를 쓰면 어떻게 쓸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바가 있다면 가령 뭐 이진아다 이름이 그러면 진아야 너는 지금 5년 뒤에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있을까? 만약 안 돼 있다면 어디까지 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5년 뒤의 모습도 써보고 남편과의 관계 5년 뒤에 써보고 내 건강에 대해서도 5년 뒤에 써보고 써보라는 거예요. 편지 쓰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왜? 시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다른 잡념이 들어가요. 편지의 분량은 두 페이지 내에 짧게 나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면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고 기억해라. 5년 뒤니까 그죠? 미래에 내가 편지를 개봉할 시간을 정하라. 5년 뒤에 개봉하라. 그 미스터 비스트가 그랬죠.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띄울 때 6개월 뒤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저장해놓고 5년 뒤, 1년 뒤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저장해놓고 그 영상을 촬영한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가서 학생인데 자기 온 시간을 뭐를 위해서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살잖아요. 그래서 불과 5년 10년도 아니고 불과 몇 년 만에 몇 천만 불 소득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10년이 넘어서 어떻게 돼요? 1년에 9천억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유튜브로. 이게 그만큼 강력한 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미래와 나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편지를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협 네 번째 차트는 끝났어요. 네 번째 차트가 뭐였죠? 제목이? 미래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실은? 네? 네. 미래와 나와 단절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없다. 네. 결국 이런 내용이죠. 다섯 번째예요.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이 영화 보신 분, 인타임. 저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의 주제는 미래사회인데, 아니 가상사회죠. 근데 너무 우리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돈 대신 화폐, 돈 대신 시간이 화폐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25살이 되면 딱 시계, 내 몸에 생체 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계에 몇 년이 주입되느냐, 1년이 딱 주어져요. 내 몸 안에. 그리고 1년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5살 되는 해에 1년을 몸에 딱 저장이 됐는데 집안에 형제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빚을 은행에서 시간을 빌려왔어.
이자를 갚고 막 해야 되잖아요. 1년을 받자마자 가족들 빚 갚고 나니까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아.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하층민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출근해서 시간을 집을 받고 집회 대신이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먹고 쇼핑을 하고. 만약 내가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가게 되면 시간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엄마가 시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아들하고. 아들이 시간이 그 집안에서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 시간이 넘어가. 이렇게 줄 수가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간신히 주변한테 전화를 빌리려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 왜? 시간이 돈이니까. 그 전화를 쓰려고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간신히 엄마랑 아들하고 연락이 됐어.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고 막 계속 뛰어와 아들이. 엄마가 저기서 보여. 뛰어오는 도중에 엄마가 시간이 사라져서 죽어요. 그런데 네. 우리 삶하고 뭐가 다르죠? 1900년도 초반에 미국 사회가 무정부 상태와 정상정부 사이에 딱 여섯 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기. 각 가정이 이틀치 식량밖에 없다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집안의 가장이 만약 내가 노동력이 상실되면 우리 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영화랑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당장 그 가서 내가 막노동을 해서 시간을 안 받으면 오늘 내일을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에 쫓기다 보니까 미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루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질주가 펼쳐지는 그런 삶의 번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장 오늘만 살길 바쁜데 어떻게 미래에 번영이 있어요? 이 영화처럼 대부분의 인간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음식을 먹고 청구서를 결제하고 직장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양치질하는 등 당장 닥친 일을 처리하는 행동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미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하루를 보내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 자체가.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죠?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 이건 저도 느껴요. 내가 먼 미래를 보고 미래의 나를 보고 매일 내가 정해진 일을 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쏜살같이 가는 느낌이 없어요. 나는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걷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나이가 들면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시간이 풀리잖아요. 점점 나이 들면 두루마리가 얇아지니까 더 빨리 풀리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이 빨리 가요. 지난 1년 동안 뭔가 새로운 경험이 있었으면 그 기억할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고 났어. 그러니까 시간이 기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런 삶의 변형은 없다는 거예요. 변형.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븐 해빗에 나온 설명인데 사소한 일들 먼저 내 시간 24시간에 다 채워놓고 나면 큰 일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운동할 시간이 없대. 그런 사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내 우선순위에 운동이 없어요. 네. 세미나에 오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는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애터미로 닦아놓고 우선순위를 미래의 내 속에 애터미가 있으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죠. 중요한 일들을 먼저 넣어야
사소한 일들 채울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물까지 부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나중에는 큰 돌을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공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고 진정한 발전을 하려면 훨씬 더 원대하고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 거기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일한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중요하다. 그 그랜트 카둔이라는 그 미국의 그 사업가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죠. 10배의 법칙이라는 책 쓴 사람.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 사람 얘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큰 돈을 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불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52세 때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 걸 후회해요. 왜 내가 더 10배를 벌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자산이 얼마로 늘었는지 아세요? 2천만 불에서 3억 불로 늘어요. 인간은 목표를 크게 세우면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일에 몰두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일이 보여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노력은? 노력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 버는 일이나 2천만 원 버는 일이나 3천만 원 버는 일이나 1억 버는 일이나 5억 버는 일이나 노력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결혼 생활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유법으로. 우리가 한 달에 5억 버는 일이 훨씬 쉬워야,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돈을 벌어보면. 우리가 주변에 떨어진 잔돈을 주스러 다니느라고 정말 큰 돈을 버는 거를 놓치고 있는 일들이 많다.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다르게 질문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올해 10만 달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100만 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국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직급도 없다 하더라도 그럼 국장이 가려고 어떻게 할까요? 막 고민할 거야 할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1년 안에 국장 가보겠다고 그 고민을 해야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질문을 바꿔야 되나요? 질문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이 보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의 맹시를 선택적 주의로 바꿔라. 무주의 맹시가 뭐냐면 내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걸 무주의 맹시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공을 서로 주고 받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한테 흰옷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카운트 해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검은 옷과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카운트를 하라고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카운트 하는 동안 여기 고릴라 인형을 입은 사람이 쑥 지나갔거든요. 끝나고 나서 고릴라를 본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주의 맹시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보는 방식 때문에 놓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방식 때문에. 비트코인이 1달러일 때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저 비트코인 사는 애들 보면은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 네. 지금 뭐 9천만 원대죠, 9천만 원대. 미국에서는 8천만 원대고, 우리나라가 10% 더 비싸요. 그거 100불 때 산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뭐 인생 노후 플랜이 다 끝나버렸지.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보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질문, 세상을 다르게 보는 질문들을 던져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는 우리의 뇌가 찾고 있는 것만 보고 듣는다. 예.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 보일 거라는 거죠. 100배, 우리의 목표를 10배, 100배 더 높게 세워라. 내 능력 이상으로. 내 능력 이상으로.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주제예요.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네. 우리가 보통 경기하는 거 보면 막 열광하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지면 어떻게 돼요? 막 분해하죠. 아씨, 막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에요? 남의 인생이에요. 설령 그게 국가대표 경기라 하더라도 내 인생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가서 우리가 부자 됐어요? 이 선수들이 부자 됐어요? 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패배예요. 패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는 투사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쏟다 보면 실수도 해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는 사람들이 실수해요. 축구하다 보면 공 많이 잡는 사람이 실수하지 공 어쩌다 오는 사람이 실수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욕을 해요. 야 새끼 밥 먹고 운동만 하는 놈이 그런 것도 못한다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해요?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죠. 그 실수가 두려워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경기장에 들어가는 걸 포기해. 애터미 전달하는 것이 찌질해 보일까 봐 포기해.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남이 뭐라고 하는 게 두려워서. 멘토를 찾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라.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폰서를 만나서 상담해야 되는데 누굴 만나서 상담해요? 친구 만나서 상담해요. 친구 만나서. 야, 애터미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왜 그걸 해가지고 그 고생이야. 그러죠?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아야지. 심지어는 타 다단계 사람한테 또 상담합니다.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오히려 정신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남의 충견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값싼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전혀 관여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내 인생을 위협하는 게 뭐다? 경기장 밖에서 아예 나가버리는 거예요. 경기를 뛰다 보니까 힘들어. 아, 패스 한번 미스했다고 그래서 욕을 해. 에이씨 나 안 해. 그리고 나가버려. 애터미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반드시 여기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반드시 나가야 돼요. 경기장 안으로. 머뭇거리는 사람을 길을 잃는다. 여기는 이 책 제목은 심지어는 죽는다고. 머뭇거리다 죽지 마라.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미팅이 안 나오면 오늘 이런 정보 들을 수 있어요? 없죠. 애터미라는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래 유통이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내가 밖에 있으면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는 아니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뒤치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짜 이런 모습 많이 보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뒤짐지고 비평이나 할 줄 알지 진정한 프로는 되지 못한다. 경기장 옆에 머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게 뻔하다. 경기장 밖에 앉아있는 당신은 날마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 과거 속에서 살지 않게 배워야 돼. 네. 용기란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네. 왜?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경기장에 들어오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경기장에 들어오는 횟수를 더 늘리면 돼요. 더 늘리면. 그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됐던 그 체스 챔피언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불과 10년 만에 주짓수 아시죠? 주짓수 세계 챔피언이 돼요. 불과 1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면서 체스를 그만두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보다 키가 20cm 이상 키 큰 주짓수 최고수를 상대로 10년 동안 연습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 친구를 이겨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친구한테 다시 진 적이 없어. 매일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넘어뜨리고 꺾이고 해가지고 온몸에 골병이 드는데도 그 다음날 또 그 친구랑 붙는 거야. 아무도 그 도장 안에 그 친구랑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가 되는지 알았잖아요. 매일같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를 발전시킨 거죠.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 성공을 못해요. 실패가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표지판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 줄 아세요? 인터넷을? 성공과 실패는 같은 방향인 거예요. 다른 방향이 아니에요. 근데 실패하는 거를 쪽팔려하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고 실패가 그 당했을 때 마음이 두려워서 애터미 전달하는 걸 안 해. 그러면 성공은 영원히 같은 오지 않아요. 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실패와 성공.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5년 2010년에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가 되는데 성공 그 시작은 5년이나 걸린 거예요.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계속 욕을 해. 물론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게 두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아이디어와 생각,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로 글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마감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제3자의 반응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좀 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득에 관련된 책을 지금 한 7, 8권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내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 흐름들이.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강의로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실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부딪히고 싸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기장 안에 있다 보면 마침내 미래에 내가 현실이 되는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실 거죠? 네. 들어왔지만 더 자주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이게 뭐예요? 석세스는 스탑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중간한 성공을 하고 나면은요, 더 이상 성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주대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죠. 변화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변화는 안 올 거라고 해요. 빌 게이츠가 그랬거든요. 메모리는 64K 바이트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테라바이트 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 날아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옛날에 필름 회사들 다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 필름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필름도 못 보신 분들. 그죠? 예. 네. 옛날에 무조건 필름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사진 찍으려면. 그래서 제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다 필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많아. 왜? 다 파일이니까. 세상이 석세스는 스탑 시그널이 아닌데 사람들이 멈춰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예요. 제일 힘든 게 이미 돈을 충분히 벌어다 줬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이 사람들을 미래에 더 큰 목표로 데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성공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숙제래요. 그게. 성공병에 걸리면 더 높은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성공병. 사실 우리는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통달을 안겨준 성공을 낳게 해준 행동을 더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에도 그래요. 제가 보면. 애터미 우리 보상 플랜이 240대 600이고 600대 2000이고 2000대 5000이잖아요. 이 중간에 끼신 리더분들이 파트너 후원을 안 해요. 내가 10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 후원해봐야 내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더 큰 성공을 안 간다니까요. 포인트 지원하면 오히려 성장 안 한다는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그 말도 맞아요. 성장하지 않는 팀에 계속 포인트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단, 성장하는 팀에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내 후원이 들어가야 돼요. 후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냥 획일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포인트 주면은, PB 주면은 성장 안 한다는 이상한 논리들을 개발하시거든요. 그 성공의 스탑 시그널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매일 뛰는 파트너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라든지 후원해야 돼요. 성공이 결국 나를 파괴하고 말 때가 있다.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현상인데요. 명확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이게 첫 단계. 대부분 2단계를 가죠. 여러분도 2단계죠?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벤자민 허디가 작가로 성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협업을 해요. 강의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만나자고 그래요.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기회가 점점 넓어지죠. 투자자 문화회사에서 연락해서 자기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벌려요. 이게 성공의 긍정효과죠. 세 번째 뭐예요?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날 때 노력이 분산된다. 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다른 데 눈을 돌려. 다른 데. 이런 거 굉장히 흔한 거거든요. 우리 박한길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죠. 남자가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맨 나쁜 일 한다 그러죠. 술집 다니고 골프 치고 도박하고 그죠? 네. 그 옛날에 그 저 강남의 부유층 드라마 쓴 작가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강남의 부유층들 만나서 미팅했다 그러잖아요. 집에 가보면은 돈이 쌓여가지고 곰팡이가 서러 있대요. 현찰을 쌓아놔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때 보고 놀랬던 점은 바람을 안 피는 집이 단 한 집 구석도 없었대요. 여자고 남자고.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성공이 유지될 수가 없죠.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에 성공을 이끌었던 명확성이 이게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법칙인데 이게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고난이 강한 사람을 만들어. 아, 지금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좋은 시절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강해져서. 좋은 시절이 근데 또 약한 사람을 만들어. 왜 맨날 마시고 네, 이러니까. 그죠? 그리고 약한 사람은 또 고난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죠. 사이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방향으로 잡고 가야죠. 240 맞는 거 안주하지 말고 600 가야 되고 2000 가야 되고 5000 가고 더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야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친지들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지금 박한길 회장님은 그 단계로 가신 거예요. 그 단계로 가셨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 단계로 가셨기 때문에 매출의 2%를 기부하실 수 있는 거고 순이익의 20%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기업에서. 여러분들 어떤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 나오는 성공자 그냥 지금 현재 내 작은 성공에 안주해서 파트너의 성공을 외면하고 존경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 주위를 밝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후자. 다시? 후자. 네, 후자의 삶을 선택하시면 삶은 훨씬 더 오늘보다 밝아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변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거래적 인간관계로는 오늘 이 자리까지밖에 못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변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성공에 내가 개입하고 도와주고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삶, 그게 내 인간관계를 훨씬 더 넓힐 수 있고 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도 어떻게 좋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네, 이상으로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